자, 서울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가 나온 변수. 뭐 제가 둘이 붙는다면 그런데 사실은 뭐 우상호, 박영선 두 의원도 한판 또 붙어야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먼저 붙어야 되는데 아 더불어민주당 경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대항만은 나예요나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박원순의 3선 도전일까 아니면 3선 피로감으로 박영선 우상호의 반전이 일어날까부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김문수 전 지사 회심의 카드 김문수로 완주할까 아니면 또 고사에 또 바른미래당하고 단일화할까 이것도 관건이고 4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 등판 초읽기 7년 만에 재도전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2위에 머물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판단은? 네, 뭐 제 판단은 뭐 제가 여당 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이나 모든 걸로 봐서 뭐 야권 후보 특히나 뭐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김문수 의원님이 전 지사님이 네, 나오시고 네. 그러면 네. 이 말하자면 보수도 여러 가지 후보들이 물론 뭐 합종 연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현재 여당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집중이 더 높지 않겠냐 집중이 네. 그리고 예, 예.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결선 투표에 과연 이제 말하자면 박영선 조금, 예, 우상호가 예. 어떻게 되느냐 박원순을 이길 수 있느냐 예. 뭐 합쳐질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서둘러서 노영희 변호사님. 네. 네 우선 관전 포인트는 박원순 시장이 과연 3선에 성공할 것이냐. 예.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하고 빅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예, 예. 어떤 식으로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이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물론 뭐 미투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제대로 궤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사실 방향을 우리가 지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네.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양부석 박사님. 예, 뭐 결국은 그 핵심 관전 포인트는 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의 네.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 경합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예, 안철수 그 이제 영입위원장 등판 전에는. 무난히 박원순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에서 이기고 무난히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겠냐는 그 평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등판이 구체화되고 모레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등판 이전에는 당내 경선에서의 결선 투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결선 투표가 원칙이고 합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실. 입장이 네. 바뀌면서 예, 예. 당내 경선이 이제 우리무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예.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그 위원장한테 양보받은 경험 때문에 안철수의 새정치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할 수 없지만 예, 우상호나 박영선은 파상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에 따라서 누가 링에 올라가느냐 그게 달라질 것 같다. 그렇죠? 황정수 소장은?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이 후보를 확정했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권 안에서 지금 분위기가 보면 끝까지 결선 투표를 해서라도 박영선, 우상호 중에서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보자. 일단 후보만 되면 누구든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권 내부에 미묘한 흐름이 좀 있다 봅니다.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 단일화가 성사되려면요. 바른미래당이 과연 영남 지역에서 후보를 내어서 한국당의 이의를 위협할 만큼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에 연대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남북관계의 변수가 5월 말쯤 되면 미국과 북한이 이 회담이 열리느냐 또 열리더라도 잘 이렇게 가느냐 안 그러면 깨지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이 6월 지방선거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결말이 나 있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다른 분들하고 생각은 비슷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당 내 당내 경선 승자가 누구냐. 네. 여당으로서는 당내 경선 승자가 곧 본선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것은 의견이 같고 제가 가장 그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안철수의 존재감. 한마디로 안철수 현상이 새로 불 수 있느냐. 한마디로 안풍이 새로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번 주에 이제 안철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깃발을 드는데 그와 같은 것이 예전만큼의 어떤 바람으로 끌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당과의 어떤 야권 연대 같은 것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안풍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여권이 분할되면서 이 구도가 이 야대 일여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결과는 뻔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김학우 전무장. 서울시장 선거를 소설이나 어떤 극에 비유하자면 서막의 주인공은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결말에 가서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권 연대 성사 여부. 그건 뭐 잘 안 해, 말씀 안 해도 알겠고요. 네. 두 번째 박원순 옛날에 7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했던 것에 대한 양보론의 적이 가능성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인데 네. 과거의 선거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한 절반가량이 총 선거를 2개월 앞두고의 판세가 한 번 바뀌는 상황이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게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예. 네 번째는 민주 결선투표에서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되느냐. 예. 오늘 결선투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물론 뭐 미투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제대로 궤도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사실 방향을 우리가 지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양부석 박사님. 예, 뭐 결국은 그 핵심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경합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예, 안철수 그 이제 영입위원장 등판 전에는 무난히 박원순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에 그서 이기고 무난히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겠냐는 그 평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등판이 그 구체화되고 모레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결선 투표를 해서라도 박영선 우상호 중에서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보자. 일단 후보만 되면 누구든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권 내부에 미묘한 흐름이 좀 있다 봅니다.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 단일화가 성사되려면요. 바른미래당이 과연 영남 지역에서 후보를 내어서 한국당의 이의를 위협할 만큼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에 연대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남북관계의 변수가 올 말쯤 되면 미국과 북한이 이 회담이 열리느냐 또 열리더라도 잘 이렇게 가느냐 안 그러면 깨지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이 6월 지방선거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결말이 나 있어서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등판 이전에는 당내 경선에서의 결선 투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결선 투표가 원칙이고 합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실. 입장이 바뀌면서 당내 경선이 이제 우리무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그 위원장한테 양보받은 경험 때문에 안철수의 새정치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할 수 없지만 우상호나 박영선은 파상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에 따라서 누가 링에 올라가느냐 그게 달라질 것 같다. 그렇죠? 황정수 전.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후보를 확정했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권 안에서 지금 분위기가 보면 끝까지 자, 서울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가 나온 변수. 뭐 제가 둘이 붙는다면 그런데 사실은 뭐 우상호, 박영선 두 의원도 한 판 또 붙어야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먼저 붙어야 되는데 아 더불어민주당 경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대항마는 나예요, 나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박원순의 3선 도전일까? 아니면 3선 피로감으로 박영선, 우상호의 반전이 일어날까부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김문수 전 지사. 회심의 카드 김문수로 완주할까? 아니면 또 고사에 또 바른미래당하고 단일화할까? 이것도 관건이고. 4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 등판 초읽기. 7년 만에 재도전.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2위에 머물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판단은? 네, 뭐 제 판단은 뭐 제가 여당 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이나 모든 걸로 봐서 뭐 야권 후보 특히나 뭐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김문수 의원님이 전 지사님이 네, 나오시고 네. 그러면 네. 이 말하자면 보수도 여러 가지 후보들이 물론 뭐 합종 연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현재 여당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집중이 더 높지 않겠냐 집중이 네. 그리고 예, 예.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결선 투표에 과연 이제 말하자면 박영선 예, 우상호가 예. 어떻게 되느냐 박원순을 이길 수 있느냐 예. 뭐 그렇다질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서둘러서 노영희 변호사님 네 우선 관전 포인트는 박원순 시장이 과연 3선에 성공할 것이냐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하고 빅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이